돈 갚으라는 문자도 과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치장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지인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1,300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A씨는 같은 행위로 잠정조치 1에서 3호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다시 연락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된 것입니다. 잠정조치 1에서 3호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주거지 접근 금지, 그리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인데요.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